김어준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에 바로 사과를 한 이후에 저는 사실 그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사과라고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후 6시에 언론인들에게 공보단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논란이 있는 유튜브의 영상을 본인의 직접 핸드폰으로 본인 이름으로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과나 아니면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며 즉각적으로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본인의 뜻으로는 사퇴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인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예 잠시만 안녕하세요.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 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뭐? 동국당이 어쩌다고요? 이비케가 어쩌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